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4-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one of the 최상급이죠. 원이 주어입니다. 저부터 most 최상급 frequent problems s 있죠. 까지 다 묶이고 실제 주어는 원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 중에 하나죠. 가장 빈번한 자 빈번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in group work 그룹 1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서 빈번한 문제는 자 원이 아까 주어였으니까 단수 is that 동격입니다. 자 not everyone 부분 부정이죠. 모든 사람이 자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가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자 every나 혹은 each가 있었죠. 자 그럴 때 단수 취급해갖고 일반 동사 s 자, 모든 사람이 넣는 건 아니다. 같은 양의 노력을 자 into 어디에 the task 임무에 그래서 실제로는 put into 이렇게 썼죠. 임무. 자 이게 우리 처음에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배경지식이고 그룹 워크에 1에 문제가 생긴다. 자 another aspect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측면 측면인데 the same problem에서 그 나왔죠. 앞에 넣으면 그니까 문제가 나오겠죠. 한번 문제 찾으면 돼요. 자 however 그러나 자 is where 장소에 부사 나왔고요. 여기 어법주의 뒤 완벽한 문장. 자, one 멤버가 하나의 멤버가 선택하는데 3인칭 단수. 자, 목적으로 to do more work 하는 것을 더 많은 일을 하는데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 예시가 들어가겠죠, 여기. 자, 일단 문제를 찾아서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측면을 제시하는 부분과 그다음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할 때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예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룹 멤버들은 may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썼네요. 자, 아마도 have 가질 거예요. 동사원형. 자, different도 여기서 일치 불일치 문제를 뭐 낼다 하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다른 도덕적인 윤리. 자, 윤리, 윤리를 가지고 혹은 스탠다드. 자, 기준을 가진다. 자, for 뭐에 대해서? 자, for quality. 자, 질인데. 자, their work. 그들의 일의 질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까지. 질. 자,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 자 그리고 this. 자 this 해석 잘해야 돼요. 이것이 아마도 아는 게 아니고 말고 다른 기준. 자 일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자 will probably 삽입절이고요. 아마도 자 will 동사 원형 썼죠. 결과가 되는데 result in 한 개 동사예요. 결과가 된다. 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되죠. 또 똑같이 여기서는 또 different가 들어가겠죠. 다양한 다른 자 레벨의 커미트먼트 헌신 자 헌신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자 to the group 그룹에게 어떤 그룹이면 to the group work에 전치사로 썼죠 어디에 죠 전치사 그러면 같이 일하는데 자 아직까지 한 가지 문제예요 지금 while different level of commitment to task 자 could be partly influenced by individual workload까지 여기까지 반면으로 썼네요. 반면 자 어떤 다른 레벨의 헌신이 자 to the task 임무에 자 could be 될 수가 있는 반면 동사원형 자 partly는 부분적으로 자 조동사 BPP 썼죠 BPP 영향이 받아질 수 있는 반면 영향 자 영향 자 by individual workload 개인의 워크로드는 일의 양 개인적인 일의 양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자 거기에는 더 와이더 자 더 넓은 이게 중요하죠 넓은 요소가 있다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like의 구조 뒤에 전치사 명사 들어갑니다 자 개인적인 태도들이 명사 들어갔죠 태도들인데 to study가 앞에 나온 태도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에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뭐냐면 더 wider 다른 측면이 나오던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던 다른 측면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한 사람이 더 많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3번에 예시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every over eagle이네요 자, over eagle은 너무 열정적인 자 너무 열정적인 멤버는 can be 될 수가 있어요 동사원형도 자면 be irritating 하는 중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행형이죠
그러면은 짜증나게 하는 중일 수가 있다. to 누구에게? 또 전치사. 다른 멤버들에게. 저 who는 다른 멤버들이죠. 이 다른 멤버들한테는 저 줄여요. 줄인데 그들의 헌신을 to 어디에? to the work 일에. 일을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 하네. 쉬, 나안 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해석이 또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 living ing 여기 썼다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생각된 주어는 누구냐면 다른 멤버들이요. 다른 멤버들이 living. 그래서 living은 남겨놓으면서. 자, 남겨놓은데 over 이걸 멤버를 너무나 과도하게 열정적인 멤버를 자, to do, to get 하도록. 자, get on 하면 most of the work. get on은 진행하도록. 자, get on 계속하단 말이에요. 진행하도록 남겨둠으로써. 자, with most of the work 대부분의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leave A to B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B를 하도록 남겨놓으면서. 자, 왕따 시키는 거죠, 사실상. 자, 그 다음. 아, 그래서 여기서 과도하게 일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의 예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3번이 맞습니다. 자, by taking on more than her fair share. 자, take on은 뭐냐면, 떠맡다. 자, 떠맡게 되면은, 맡게 됨으로써. 자, 떠맡는데, 자, more than her fair이요. 공평한 목. 자, 공평한 목보다 더 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떠맡음으로써 자, 과도하게 열정적인 멤버들은 may 아마도 또 자, eventually 삽입적이고요. 자, 동사 원형 써적이 결국 자, come to는 to 부정사의 결과형법인데 자, 하면은 should랑 똑같아요. 사실상에서 해석이 뭐뭐이면 should보다는 정확하게 하자면은 must be랑 똑같습니다. 뭐뭐이면 틀림없게 된게 틀림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must be랑 똑같은데 뒤에 come to는 동사 원형 들어가요. 자, 느끼게 될게 틀림없다. 결국 느끼게 되는데 resentful 분노. 그래서도 분노를 느끼게 해서 문맥상 흐름의 단어를 여기서 resentful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넣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를 낼수 있겠죠. 어? 딴 사람 안 하고 나만 하니까 빡치니까 resentful. 자, with her increased 또 과거분사로 썼죠. 증가되어진 일의 양과 함께. 자, 여기서도 decreased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바보 같은 문제 낚일 수도 있겠죠. 자, 이분이 if 양보의 부사절. 자, 비록 그녀가 자, volunteer 했지만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extra 여분의 일. 내가 뭐 내가 신청해서 한 거지만 하다 보니까 빡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나 혼자 하게 되니까 일에 대해서. 자, this will change the group dynamics. 자, this가 뭐예요? this는 전체를 사실로 묶어야 되겠죠. 팩트로. 어떤 사실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일에 불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 불포화? 포화는 아니고 불균형. 작업의 작업 양의 불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량의 불균형적인 배포는 will change 동사 원형 바꿀 것인데 그룹의 다양성. 다양성이라고 해석돼야 되지만 좀더 해석을 잘하자면 역동성. 그러니까 활기차게 돌아가는 액티브의 느낌을 주는 역동성을. 자, 그리고 perhaps 아마도 자, 여기서도 다시 사실상 아마도가 삽입절이고요. 저 will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2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1번 will change, 그 다음 will cause, 유발시키다 뜻이죠. 유발시킨다, 분쟁을 그룹 내부에. 자, 그룹 내부에 분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자, 이래서 해석을 한번 다 봤고요. 밑으로 넘어가서 주제를 정리해 보자면은 자 이렇게 그룹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허허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열정적인 사람도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 작업의 문제점.